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검사 두 명에 대한 탄핵안 처리를 다시 시도합니다. 앞서 시내 곳곳에서 여론전도 펼쳤는데요. 자, 정청래 최고위원은 언론의 자유는 소중한 헌법적인 가치다. 군사 쿠데타 세력이 탱크를 밀고 들어가 방송국을 장악하던 그 시절 그립다면 꿈 깨길. 전주의 의원은 총선을 겨냥한 정쟁 유발이자 전대미문의 의회 폭거. 툭하면 탄핵, 이쯤 되면 탄핵 중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격하게 격돌하고 있는데 방통위원장 탄핵, 김대현 평론가 좀 명분에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는 뭐 명분에 동의하기 좀 어렵다라고 네. 봅니다. 이게 이제 탄핵감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논란은 좀 있을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 방통위원장이 법에 정해진 어떤 권한 행사의 불법 혹은 강제, 그러니까 법의 테두리를 벗어났는가의 여부, 또 한 네. 가지는 그래서 강제력을 동원해서 상대를 굴복시키거나 아니면 포괄적인 어떤 뭐 이 절차와 방식을 선택했는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명확한 어떤 증거가 있다면 그것은 탄핵 당해도 마땅하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방통위원장이 할 수 있는 권한 혹은 지금 상황에서 방통위가 처해진 것을 단시간 내에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처회적인 어떤 상황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것만 가지고 탄핵을 한다. 사실 그거는 어찌 보면 이해관계자의 반대 혹은 조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조정을 거치지 않은 것,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비판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성찰 그리고 또 개선을 요구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탄핵으로 가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의할 수 없다. 그러니까 탄핵을 할 만한 정도의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중차대한 법 위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이 가는 부분이 없습니다. 첫 번째는 방통위 구성이 5인으로 되어 있는데 방통위원회 지금 2명밖에 없다. 결국은 이동관이 발의하고 이동관이 처리하는 이런 방식 아니냐. 이게 뭐 독재적 방식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네. 하지만 민주당에서 임명한 일부 인사가 자신에 대한 임명이 뒤로 지연된다고 해서 본인을 또 포기하는 이런 일도 있었고 약간 양당의 전략적인 스탠스가 사실은 여기 녹아있다. 그리고 가짜뉴스 센터를 만들어서 방심위에 개입한다. 혹은 방송사 보도 경위에 대해서 요구했다. 이런 부분들이 법을 심대하게 위반했는가 아니면 가능한데 상대에 대한 어떤 배려라든가 절차, 조정, 협의, 합의 이런 것을 무시한 네. 상태로 진행됐는가 여부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통과시켜서 방통위가 하고 있는 업무를 일단 중지시키겠다라고 하는 이런 전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탄핵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아쉬운 점은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내정됐을 때 저는 그 이동관 방통위원장 내정을 사실은 하지 않기를 기대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 정부가 처해 있는 대야 국회를 상대로 하는 여러 전선들이 형성되어 있는데 네네. 그 전선에 또 다른 어떤 전장을 만들어 놓는 게 아닌가. 그래서 사실은 이 윤 대통령이 다른 대안을 선택할 수도 있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찬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탄핵 민주당의 사유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이동관 위원장 임명, 그러니까 첫 단추부터 잘못 꼈다고 봐요. 네네. 당시에 야당만 반대한 게 아닙니다. 언론계에서도 이동관 위원장이 오게 되면 방통위를 통해서 뭔가 좀 방송 개편이나 또는 방송 장악이나 이게 우려가 됐었거든요. 네네. 그러면 운영을 함에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려하고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 아까 뭐 야당 추천위원 5인 중에 야당 추천위원이 네. 있는데 지금 벌써 몇 달째 임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방송계의 주요 개편 이슈라고 할 수 있는 뭐 KBS, MBC 뭐 이사진 교체나 사장 교체뿐만 아니라 YTN, 연합뉴스 TV, 메가까지 그냥 둘이서 알아서 의결하고 알아서 통과시키고 있어요. 뭐 표류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럼 KBS 이사나 MBC 이사 잘라 소위 말해서 해고를 했는데 이게 법원에 의해서 또 판판이 또 이게 네. 잘못된 판결 위헌이다. 잘못 잘랐다. 그래서 다시 복귀시켜라. 이런 판결까지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야당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당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야당이 할 수 있는 일은 법적 권한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그동안에 항의도 하고 요구도 했지만 안 받아들여지니까 할 수 있는 일이 탄핵이다. 결국은 윤석열 정부의 방송 정책에 대해서 언론 정책에 대해서 뭔가 의미 있는
기조 변화를 요구했는데 그게 안 받아들여지니까 네. 최후의 경고 수단으로서 방통위원장에 대한 네네.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갑니다. 네, 과연 탄핵안이 처리됐죠. 어쨌든 국민의힘은 긴급 중진 회의를 열었고 또 밤샘 연좌 농성을 한다. 그런데 민주당은 대체 왜 이러냐? 원래 국민의힘은 뭐 예산 처리를 위한 일정이지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 자리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타협은 지금 상황에서는 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네네. 왜냐하면 이게 단순하게 이동관 위원장 개인에 대한 탄핵 여부를 벗어난 문제예요. 네. 왜냐하면 여당은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혁신위도 논란의 한중간에 있고 지도부도 논란의 한중간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통령마저 엑스포 뭐 광탈로 인해 가지고 또 그냥 뭐 사과까지 한 마당이에요. 네. 자, 이런 상황에서 방통위원장마저도 손쉽게 만약에 탄핵이 된다 이러면은 총선까지 여권의 구심력 자체가 살아나질 않습니다. 끌려간다 계속. 그렇죠. 밀린다? 야당에 끌려갈 네. 수밖에 없어요. 국면 네. 자체가 변해버립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내부의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라도 막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민주당으로서도 지금 현재 다수당 아닙니까? 그럼 네. 다음 총선에 우리를 또다시 다수당으로 만들어줘야 될 필요성을 국민들한테 보여줄 네. 필요가 있어요. 국민의 60% 가까이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데 그럼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소위 말해서 정부나 여권을 견제하지 못하면 그 의석 줬는데 견제하지 못하면 또다시 의석 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 본인들이 뭔가 윤석열 정부의 기조 변화를 이끌어내던가 예. 아니면 뭔가 제동을 걸 역할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뭔가를 보여줘야 될 절박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양측의 타협이 쉽지는 않는 구도다라고 봅니다. 네, 이제 김진표 의장에게로 눈이 쏠리고 있습니다. 과연 의사봉을 들지 오늘과 내일 국회 본회의가 열릴지 열린다면 이동관 위원장 탄핵안, 민주당이 거대 야당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처리 가능성이 좀 높은데 자, 김 의장이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보세요? 자, 우선 제가 이제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탄핵에 대해서 공감하기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네네. 드렸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와 달리 국회에서의 절차는 또 절차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아, 김진표 국회의장이 저는 이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 상정을 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이게 이제 다수당의 횡포라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차적인 하자는 없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다수 당을 만들어준 것은 또 국민의 선택이었고 네. 이 다수당이 그러니까 국회법에 준하는 절차를 따라서 탄핵안을 상정하고 그거를 국회의장에게 상정해달라 요구하는데 국회의장이 그거를 반대할 수 있는 절차적 하자라든가 문제가 없다면 명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건 지금 결국은 국회 본회의를 열고 그다음에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가 되고 통과가 되면 이 통과된 안은 헌재로 넘어가고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업무가 중단되고 그럼 결국은 업무가 중단되고 나서 이게 기각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데 그 기간 바로 직후에 총선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는 이게 지금 무슨 총각을 다투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야가 이렇게까지 무슨 뭐 농성을 벌인다든지 아니면 강경한 물리력을 뭐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대립을 벌일 정도의 큰 사안인가.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사실은 정확히 엄밀히 얘기하면 결의권을 가지고 있는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국무위원도 네, 네. 아닙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런 사안으로 국회가 이렇게 대립으로 치닫는 것은 상당히 좀 꼴불견이다. 그래서 어쨌든 탄핵안에 대한 반대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주장할 수 있겠으나 국회 내에서 국회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이 절차에 대해서 물리력을 행사한다고 하면 오히려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비난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생기니까 아마 전략을 잘 구사하길 기대해 봅니다. 네.